센비가 주관하는 충남 공주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고 토론회를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후보만 참여했는데요. 김 후보는 공주 지역 발전 계획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고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후보 1인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김정섭 후보는 공주시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송현 동현지구 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종시와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공주 시민들도 좋은 주거 여건을 마련해서 옮길 수도 있고, 전국에서 세종시와 공주시, 충청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바라보고 옮겨올 때 바로 이곳으로 올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신도시의 발전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 이 10개 단지 8,3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 공주 지역의 지역 건설 경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 이것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가 앞으로 5년 동안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주시장은 시행사업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요구하고 협력하고 따내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 계획한 저로서는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 후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1% 초저금리 희망대출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 경영과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를 새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업 경영에 어려우면 컨설팅도 해주고, 또 정부 공모 사업도 연결해주고, 또 구인구직 정보를 소비자와 함께, 수용자와 함께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적응을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높은 금리로 그 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1% 초저금리로 1%만 물어도 되는 희망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업종 전환하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섭 후보는 16개 중에 10개 지역이 농촌인 공주에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농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면도, 우리 읍도 매력 있다. 여기도 살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매년 몇백억씩 받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농촌 복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주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농촌 지역 활성화가 될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기부한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을 해서 농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중년을 위한 인생 이모작 응원센터 운영과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365일 점심 무상급식 추진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CNB 뉴스 김주익입니다.